저림 현상이 왔을 때 은근히 많이 걱정을 하셨다고 그러는데. 아니지, 아버지 한 5년, 6년 동안 아시다 돌아가셨다니까. 아버지도? 아니, 아버지가 6년 동안 앓으셨다 돌아가시고 그 통으로다가 또 형님도 그러시고. 아 지금 형님 병원에 계시죠 지금. 어 형님도 병원에 그렇게 그러니까 계시고. 그러니까 가족력이니까 내 겁이 나온 거지. 아니 겁이 이건 가족력이니까 그 나한테도 혹시 이게 풍이 오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겁이 날 수밖에 없지. 그런데 우연히 이렇게 맨발 걷기를 생각했는데. 난 생각도 안 했지. 생각도 안 했는데. 맨발 걷기 생각도 안다가 계속 주물러 있다가 그날 하고서 없어진 거예요. 앞으로 계속 맨발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. 그런 상황이 됐네요, 이제. 해야죠. 앞으로 열심히 하십시오. 맨발 매니아가 되신 거죠. 맨발 매니아가 되셨어. 맨발 걷기를 처음 했었는데, 처음 하고 나서 그동안 있던 어떤 뭐 느낌이라든지, 그걸 간단히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. 그래, 뭘 물어봐야지. 내가 대답을 하지. 네? 맨발 걷기는 뭐, 그때 처음 하신 거예요? 난 됐어. 맨발 걷기는 처음 했고, 그 이제 맨발 걷기 전에 맛있네 모르겠어요. 그 한 두 달 전부터 장단지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전부 다 이제 저림 현상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그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죠. 무슨 뭐 아버지가 이제 풍으로 돌아가시고 나다 보니까 가족력이니까 나는 이제 위험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나 우연찮게 이제 집사님하고 이제 그 맨발걷기 하고 나서 하여튼간에 그날 굉장히 피곤했잖아 내가. 뭐 하여튼간에 싫어질 정도 피곤했어. 진짜 하집사님 옆에서 그냥 꿀밤 주고 싶었다니까. 그 난 심으로 들어 죽겠는데 이걸 왜 하러 가느냐고. 인정하지를 하러 가는 그 정도 했었는데 그러고 나는데 거기 잠깐 차 타고 갔는데 저를 찼다니까 내가. 그러고 발도 뭐 발만 씻고 그냥 잔 거야 그냥. 일어나는데 괜찮아. 그러더니 아 오늘 일시 현상인 줄 알았는데 계속 그때부터 한 번도 이제 저림 현상이 없었지 지금. 그 저림 현상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됐던 거예요? 한 두세 달 정도 있었는데. 두세 달 동안 저림 현상이 네, 계속 있었지. 계속 있었는데 네. 그날 하루 맨발 걷기 하고 그게 싹 없어졌다고요? 아 여전히 한 번도 안 나타났어. 지금까지 나타나지도 않고. 저림 자다가 주물러 온 게 없어요. 내가 이제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이제 가만히 앉아서 운전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오지 않았나. 근데 저림 현상은 어느 정도였어요? 그러면 뭐 자다가도 많이 뭐 저리고 그래서 다녀왔지. 자다가도 막 그렇지. 저리고. 네, 그러니까 주물르는 거예요 계속. 자다가도. 네, 운전하다가도 할 적에도 저려. 운전하다가도 저리고. 그렇지. 그렇게 막 죽을 수밖에 없지. 그러면 저림 현상이 상당히 심했었는데. 좀 심했지. 그러니까 이제. 오기 시작한 데는 한 서너 달 된 것 같고,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, 한 서너 달 됐는데, 한 달 전까지는 굉장히 심했지. 그 병원도 가봤어요? 안 갔어요. 병원을 안 가보고? 그냥 주무르기, 저기 한 거. 주무르기만 하고 했었는데, 우연히 맨발 걷기를 한번 하고. 한 거지, 그러니까, 그날. 하고 나서, 이렇게 모든 게 다 풀어졌다. 네, 그 이튿날부터 저림 현상은 하여튼. 지금 한 보름 된 거 아니에요, 우리? 그렇죠, 보름 됐죠. 보름? 그거 없어요. 아, 보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그게 완전히 나고 그런 현상이 났다고는 모르고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는다. 그런 현상이 없어졌다. 없어졌다. 났다고는 상담 못하고 그러니까 한턱 쏴야 되는 걸 안 쏠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요? 아이 쏘지. 그럼 좀 맨발 걷기 뭐 이게 해서 그 뭐 그게 다 나서 한 통 쏴야겠네. 아 쏘야지 내가 당연히 쏘야지. 오늘 그냥 하니까. 아 그래서 오늘도 그냥 맨발 걷기를 이렇게 또 하시는 거예요? 그렇지. 하여튼 돈 많이 본 것 같아요. 그 앞으로도 계속 맨발 걷기를 하시. 계속 하시고. 뭐 자주 못 하더라도 우리 좀 이렇게 할 때마다 계속 못 하다 뭐 한 시간 정도 걷잖아요. 이거. 그렇지. 그리고 오늘도 지금 약 한 시간 정도 지금 걸었는데. 그 생각 안 하는 거. 한 시간 아직 못 내려와서 끌어봐? 그렇지. 여기까지 내려와 한 시간 그 정도면. 아니, 굉장히 어떻게 이게 한 번에 그 일시현상인가 생각이 드는데, 좀 더 해보면 이제, 하여튼간에 지금 우리 보름 됐는데 한 번도 저림현상 없었으니까. 그러니까 보름이 됐는데 저림현상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는 그렇죠. 그만큼 효과가 좋다는 거네요. 그렇죠. 아주 참. 고맙습니다.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.